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조각과 문양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mm, 높이 23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를 176mm, 하이트는 23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70mm, 하이트는 230mm, 호리젠털 디바이더스는 3,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의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신 후 호리젠털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드가 화면 중앙에 위치함을 확인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근 후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하여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모두 해제한 후 다시 Ctrl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그리드를 모두 선택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스트로크 색상만을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도형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체 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뷰, 오버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바탕 화면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작업창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여 수직선을 그립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을 그리게 되면 수평, 수직, 대각선을 정확한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C0, M0, Y0, K7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직선의 가장 아래 끝점을 정확히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72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72도로 선이 복사됨을 확인합니다. Ctrl-D를 3번 눌러 앞서 실행한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시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고 직선의 끝점을 연결하여 오각형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의 직선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도 Alt을 누른 채로 직선의 맨 끝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60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처음에 선택한 직선을 다시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로 이번에는 위쪽 끝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마이너스 6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뿔 모양으로 생겨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삼각형 직선 두 개를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D를 3번 눌러 반복 실행합니다. Selection 툴로 오각형의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채로 복사하면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끝점을 정확히 맞추고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Line Segment 툴로 끝점을 연결합니다. 방금 그린 직선들을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앵글을 72도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D를 3번 눌러 반복 복사합니다. 도형의 위쪽 부분을 확대한 후 라인 세그먼트 툴로 위쪽에 짧은 수직선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도 그리는데 이번에는 살짝 기울어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누르고 Alt를 누른 채 중앙점을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위쪽에 선을 4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린 부분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오각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72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로 반복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여 부족한 선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클릭하면 폴리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사이드 수를 1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15각형의 폴리곤이 나오는데 Alt-Shift를 눌러 기존 도형보다 살짝 큰 크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중심점을 클릭하여 앵글을 12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여 외곽에 15각형과 안쪽의 도형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체 구가 완성되면 셀렉션 툴로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 스트로크 정도를 0.6 정도로 설정하여 디자인 도구와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수치는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두께와 비율을 확인하여 그리도록 합니다. 선택된 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ompound Pass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오브젝트, Pass,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석성으로 변경합니다. Ctrl-E를 눌러 오브젝트를 모두 잠그고 펜 툴을 선택하여 오각형의 삼각형 면에 맞는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을 마이너스 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복사된 삼각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바깥쪽 삼각형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복사된 안쪽 삼각형의 면색을 선색은 없음 면색은 C20, M16, Y16,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Rotate Tool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도형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을 72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D를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삼각형들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도형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전체를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구름의 곡선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런 문양의 곡선들을 그린 후 계속 이어서 펜툴을 이용하여 그런 문양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많이 포함된 도형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완성된 동영상으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하고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 문양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 화면을 이동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의 면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을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로고를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복사하여 크기를 수정해 줍니다. 만들어진 세 개의 사각형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아래로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만들어진 로고를 모두 선택한 후 면색을 C0, M0, Y0, K7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로고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레졸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여 Ctrl C로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위쪽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C60, F30, Y0, K0. 배경색을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상단 부분에서 아래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된 소스 단층 문양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창에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불러온 이미지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를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단쪽에 위치시킨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단층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세츄에이션을 100, 라이트니스 역시 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단층 문양의 Add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 정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위쪽 부분에서 아래쪽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뒤쪽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합니다. 단층 문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오페시티를 40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하늘색 배경이 있는 부분만 단층 문양이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아래쪽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위치합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C20, M40, Y30, K0,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cy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하단 부분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음으로 빛 퍼짐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다음과 같이 쉐입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원 하나를 만듭니다. 색상은 C0, M22,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앰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변경하고 뒤쪽 배경과 어울리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빛 효과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립스 툴로 방금 그린 원보다 더 작게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22, Y5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빛 효과 2로 변경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이번에도 일립스 툴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13으로 입력하여 연하게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린 후 역시 색상은 흰색, 오페시티는 13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각각 빛 효과 3, 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화면을 가운데로 이동하고 펜툴을 선택하여 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린 후 색상은 흰색, 면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오퍼시티는 2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빛줄기 1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빛줄기를 4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빗줄기 이름을 각각 빗줄기 2, 3, 4, 5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입체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입체구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OK 버튼을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살짝 회전을 주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입체구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는 스무스, 뎁스는 400, 사이즈는 5,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감 효과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입체구에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문양 01.jpg를 불러옵니다.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패스로 설정하고 사이드는 3으로 선택합니다. 이미지 중앙 부분을 드래그하여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셀렉트, 트랜스폼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위쪽을 살짝 아래로 드래그하여 납작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무브 툴로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갑니다. 불러온 이미지는 닫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문양 1로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안쪽에 삼각형의 크기를 맞춘 후 이름을 작은 문양 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문양 1의 위치를 입체구 바로 위쪽에 입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메뉴를 선택하여 입체구에 삼각형이 있는 부분에만 정확히 무늬가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문양 1의 핀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 메뉴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90, 디스턴스 6, 사이즈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 이미지 문양 2부터 5까지 각각 배치하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지 작업된 파일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구 부분을 살짝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쉐입 레이어스로 설정한 후 배치된 문양 끝점들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C0, M0, Y0, K70으로 바꾸고,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준 후 이름을 연결선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입체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줄이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연결선부터 입체구까지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이어를 New Layer 아이콘에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레이어들을 복사합니다.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후 이름을 입체구 2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한번더 복사한 후, Ctrl T를 눌러 디자인 원고대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각각 입체구 3, 4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문양 배치 및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룹 문양을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대로 배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그룹 문양으로 변경하고,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비슷한 글꼴과 크기로 설정한 후 한국의 조각가 문양전을 입력합니다. 타이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색상은 검정색, 오페시티는 95, 디스턴트는 6, 사이즈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고 왼쪽 컬러스탑의 색상을 C0, M75,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오른쪽 컬러스탑은 C5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색상바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여 컬러스탑을 하나 더 추가한 후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눌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설정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사이즈는 1,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검정으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장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장에서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장착시킨 후 레이어 이름을 로고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용두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용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사용하여 용두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변환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컨트롤 J를 눌러 다음과 같이 선택된 부분만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새로 만든 레이어를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작업창은 꺼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용두 컬러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고 이름을 용두 흑백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션 메뉴로 한 번에 흑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Grad Tool을 확인하여 용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레이어를 켠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다시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돔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포맷은 JPEG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 메뉴를 클릭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은 30.5, 버텀 30.5, 레프트 17, 라이트도 17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눈금자에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맞춥니다. 다음으로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정확히 놓기 힘들면 상단에 3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지점에 안내선을 위치시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여 안내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6이기 때문에 233으로 설정합니다. 176이기 때문에 173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왼쪽 상단을 확대합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수직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수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5mm를 입력하면 정확한 길이의 재단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도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두 개의 안내선을 클릭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오른쪽 상단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패널에서 Rotate 90도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 재단선도 만듭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큐멘트에 안내선 끝점을 클릭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는 176, 하이트는 236mm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상단 좌측 부분부터 아래 하단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쪽 컨트롤 패널에서 X3, Y3, W는 170, 하이트는 230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쓸 부분을 확대한 후, Type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그립니다.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대로 필요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A를 눌러 블록을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검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하단 로고 옆에 글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입력합니다.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한 후 폰트와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0, K70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영문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한 후 블록을 지정하여 폰트와 크기를 각각 설정하고 색상은 마찬가지로 K70으로 설정합니다. 위치를 적당히 이동시킨 후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왼쪽 하단을 확대합니다. 타입 툴로 비번호를 입력한 후 블록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으로 지정합니다. 위치는 재단산에 맞추어서 배치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비번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 자신의 비번호를 파일 이름에 입력하고
결과물 전체를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된 켄트지의 중앙에 부착시킨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